이쪽 부분 위생 미용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미용의 경우에는요, 아이들도 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네, 누운 상태에서 보시면 이 털이 약간 제멋대로 난 듯한 여기 표시가 있어요. 네, 이곳이 아이들의 배꼽이에요. 여기를 기준으로 네,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시거나,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약간 오줌이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삼각형으로 조금 더 높게 가슴 밑에까지 올려서 깎기도 합니다. 중간 클리퍼의 가장 긴 날이 지금 한 1.9에서 2mm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의 날이 아이들의 미용할 때 가장 짧게 쓸 수 있는 날의 길이에요. 만약에 아이가 피부가 더 예민한 경우에는 3mm까지도 좀 더 긴 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미는 부분은요, 여기 배꼽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란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안쪽에 이쪽이 미용을 해주지 않으면 약간 소변 같은 거가 붙거나 오염이 되기 쉬운 부분이라 여기 넓적다리 안쪽 부분까지를 미용해 주시면 됩니다. 또 미용을 하는 클리퍼 날 방향은요, 털이 나 이렇게 나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 항상 하실 때는 클리퍼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날을 바로 갖다 대지 마시고요,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진동을 느끼게 해주세요. 그래서 아이가 이 진동에 익숙해지도록 살짝 마사지 하듯이 아이고 싫어 이러면 좀 안정을 시키면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집에서 미실 때는 별로 깔끔하게 미시려 하지 마시고요, 가볍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. 지금 뮤비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라 접지가 안 나왔는데, 중성화 안 된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접지가 좀 발달해 있어요. 그럼 그대로 나를 일자로 이렇게 깊게 밀었을 경우에는 접지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살짝 나를 위로 살짝 띄워서 이제 접지 부분을 피해서 밀어주시면 보통의 아이들이 미용실에서 이 부분을 미용하기 때문에 그 밀어진 영역 그대로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주변 털도 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, 이럴 때는 이 털을 너무 바짝 밀지 않고 적당히 정리만 해주시고, 요 끝에 털을 너무 깎지 마시고 남겨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 끝에 털은 남겨두시고 본 부분의 털만, 주변 털만 가볍게 정리를 해주세요.